우머, 나는 젖소라네. 멍멍멍, 나는 달마시안이라네. 넌 뭐냐? 젖소야 달마시안이야 이거? 어? 뭐예요 얘는? 오랜만에 장마와 장마 사이를 뚫고 잠깐 비가 그쳤어요. 그래서 야외로 나왔습니다. 하지만 지금 비구름과 비바람이 몰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바람. 이 와중에 이 장마 속에 우리 카터뷰를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얘는 아베온데요. 젖소라고 해야 할까 달마시안이라고 해야 할까 굉장히 네이밍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 차는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차주예요. 예전에 제가 세차장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가길래 오, 저 차 보니 되게 예쁘다 했던 그 차주가 제 방송을 기억하고 꾸준히 구독을 하다가 나도 아베오를 사서 이 정도 꾸몄는데 이제 카터뷰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주셨어요. 사실 카터뷰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속 봐왔던 구독자가 한 90% 되고요. 나머지 10%는 이제 모르겠어요. 그냥 혹시 몰라서 10% 남겨놨는데 거의 다 이제 구독자분들의 차량 협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아베오입니다. 쉐보레 전륜 구동 소형차인데요. 칼로스 젠트라의 후속으로 나온 모델입니다. 사실 이 아베오는요, 우리나라 청라연구소에서 개발이 진행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그 연구진들만 한 게 아니라 미국, 호주, 독일에서 엔지니어들이 막 파견이 돼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모델입니다.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아베오라는 이름으로 이 모델이 2011년에 나온 게 1세대인데 그 전에 외국에서는 뭐 칼로스나 젠트라가 쉐보레 아베오라는 이름으로 원래 판매가 됐었어요. 그래서 2011년 이전의 모델이 아베오 1세대. 그러면 얘는 아베오 2세대라고 공식적으로 불리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아베오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요즘 왜 아베오가 안 보이느냐? 뭐 미국 시장에서 약간 혹평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 해치백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2019년 1분기에 2019년 초에 조용히 단종이 됐어요. 조용히 단종이 돼서 쉐보레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아베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차를 좀 안다 싶은 분들은 요 아베오를 많이 구합니다. 많은 연구진들의 연구 개발 끝에 개발되기도 했고 이 차 곳곳에 매력이 엄청나거든요. 오늘은 아베오 튜닝 끝판왕과 함께합니다. 뿅! 자, 아베오 해치백 1.6 NA 오토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일단 랩핑이 진짜 독특하잖아요. 이 랩핑은 차주가 직접 혼자 앉아가지고 요 그 무늬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가위질로 오려가면서 하나하나 이거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. 보시면은 탑 부분하고 보닛 부분은 검정색으로 나머지 흰색은 차 원래 색상인 화이트를 살리고요. 이 이게 컨셉이 젖소예요? 달마시안이에요? 생각하는 그대로 열린 결말 내에서 차주가 직접 한 정성스러운 랩핑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이제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이 덮개가 없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했는데 순정이 원래 이렇게 나온답니다. 적어도 이거 세차해도 습기는 안 차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. 그리고 RS 엠블럼 소박하게 귀엽게 붙여봤고요. 원래는 번호판이 여기 달려 있었는데 이 번호판을 이 밑으로 내리고 밑에다 립을 쫙 깔아줌으로써 뭔가 좀 더 차체가 낮아 보이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립니다. 낮고 넓은 젖소. 너무 귀여워. 이 자세히 보니까 범퍼가 옆에서 보니까 약간 단차가 있어요. 이게
계속 빼닦였다 하면 그렇습니다. 이게 범퍼는 탈착을 하면 할수록 단차가 생기는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범퍼를 어느 날은 닦였는데 단차가 없어. 어느 날은 또 닦였는데 단차가 생겨. 이게 범퍼란 요물입니다. 네, 요망한 놈. 그리고 이제 휠을 보고 계신데요. 245, 45, 17 끼고 있어요. 얘가 휠하고 차, 이 휠하우스가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. 다운스프링을 해놓은 차이고, 그리고 휠도 이렇게 바깥으로 빼놨어요. 이게 튜닝 하시는 분들이 허브 많이 하시는데, 허브 스페이스로 휠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으면 뭔가 조금 더 차가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승차감도 약간 달라져요. 그리고 짜세도 좀 달라집니다. 이렇게 휀다 안쪽으로 휠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으면 뭔가 좀 없어 보이는,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알죠. 자, 휠은요, 모모 17인치 휠을 껴놨고요.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머드가드 들어가 있습니다. 머드가드는 프론트, 리어 두 개 다, 양쪽 네 개를 다 받쳐놨고요.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금 사이드를 넣어놨는데 이 선명한 피스 자국으로 볼 때 이것도 셀프죠? 오케이. 네, 이것도 셀프로 해서 해놔서 지금 차를 반바퀴 돌았는데요. 차주가 굉장히 열심히 애정 가지고 귀엽게 차를 잘 꾸며놨어요. 네, 굉장히 귀여운 차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제가 튜닝 끝판왕을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. 어떤 차는 정말 튜닝으로 차 한 대 값, 막 중고차 한 대 값, 이 차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해놓은 차량이 있고요. 또 어떤 차는 정말 차주의 정성과 노력과 피와 땀으로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차가 있고, 이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. 둘 다 좋아요. 자, 이쯤에서 나도 튜닝 쿠파낭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, 카톡은요, SULPANN, 이메일 87SN다음.net, 그리고 인스타그램은요, 이아납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 열려 있어요. 차종, 연식, 튜닝 내역과 사진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이제 리어로 가시죠. 뿅! 자, 아베오 젖소춘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요. 일단은 저 위쪽에 안테나는 숏으로 차주가 직접 교체를 했고, 뒤로 오면은 얘 순정이에요. 순정인데 되게 완성형이지 않아요? 테일램프 얘도 순정이에요. 얘 둘은 진짜 완성형이다. 그리고 여기 주유구 커버도 빨간색으로 랩핑 차주가 직접 했습니다. 자, 아래쪽으로 오면 이제 대포 배기가 보일 텐데, 이거 중통 엔드고요. 구변까지 완료한 적법한 튜닝입니다. 자, 이쯤에서 이 차 배기음도 공개할게요. 뿅! 네, 조그만 게 안 칼지지 않습니까? 여기 보면은 5.0이라고 써 있는데, 믿을 뻔했어. 네, 1.6인데 이런 걸 우리가 감성 튠이라고 합니다. 나의 감성은 5000cc다.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. 귀여운 차량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차의 외관 함께 하셨고요. 이제 실내도 구경 갈게요. 뿅! 자, 실내도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. 너무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, 먼저 이 앞쪽에 차들, SLS, 시빅, 7시리즈 BMW죠. 네, 요게 앞으로 차주가 타고 싶은 드림카래요. 근데 저는 이런 드림카가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최근에 드림카 중 하나인 포르쉐를 샀지만, 이게 사람이 목표가 있고 목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뛰어가면 좀 덜 외롭더라고요. 그리고 좀 덜 지치더라고요. 와, 목표 모두 이루시고 원하시는 차 모두 타시길 바랍니다. 이 차 전차주가 예전에 제가 세차장에서 만났을 때 투스카니 타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베오로 바꿨는데, 여기 또 아베오 이름도 적어놨어요. 아붕이. 아베오 플러스 붕붕이. 아붕이. 여러분, 제 차 이름도 지금 열심히 짓고 계신 거죠? 저의 새로운 아가 이름 꼭 지어주시고요. 자, 실내에 굉장히 귀여운 인형들 보이고, 자, 앞쪽에는요, HUD 저거 되게 편해요. HUD 있던 차 타다가 갑자기 없던 차 타면 불편하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저거 사다가 그냥 설치하면은 꼽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해서 저도 저 템은 참 좋아합니다. 그 계기가 굉장히 예쁜데 이게 순정 계기예요. 그러니까 아베오가 생각보다 마니아층이 있어요. 은근히 이쁘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. 시트는 이렇게 커버를 사다가 시트를 씌워놨고요. 그 도어 부분에 보면은, 와, 아베오의 카본이에서 봤는데 카본 스티커고요. 이 랩핑도 차주가 직접, 그러니까 곳곳에 굉장히 차주의 애정이 많이 묻어난 차량 함께 하셨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할까요? 멍멍멍멍.
아베오 젖소 튠 혹은 아베오 달마시안 튠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. 아베오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뒷좌석 공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뒷좌석 공간도 잠시 보여드릴게요. 산적아! 머리 공간 어때? 머리는 넉넉한데 지금 다리가 이코노미야. 네, 이렇게 해서 키 186에 몸무게 130kg 제 동생이 타면 요 정도의 뒷공간을 보여줍니다. 생각보다 머리 공간이 넉넉해서 놀랐어요. 자, 이쯤에서 우리 이 차의 차주분도 만나볼까요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이 차 아베오 차주입니다. 네, 자 아베오가 사실 2019년 초반에 단종됐거든요. 네. 근데 이 차 언제 샀어요? 그 작년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샀어요. 단종 차종을 산 이유? 제가 원래 투스카니를 타다가 원래 해치백도 원래 뭐 아이설티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트랜스포머 4를 보게 됐는데 트랜스포머 4에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아버님하고 뭐 여자친구랑 태워서 도망가는 신을 보고 차가 너무 이쁘고 너무 빠른 거예요. 그래서 사게 됐는데 또 그렇게 튜닝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또 주변에서 흰색이니까 이것저것 해보라 하다가 이제 저 페이스북보다 이제 젖소 뭐 달마시안 보다가 이제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된 거죠. 아 그럼 이제 아베오에다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아버님 태우고 도망만 가면 되는 건가요? 네 근데 그게 없어요. 네, 그렇죠. 원래 다 그래. 나도 예식장 예약이랑 사회자섭에 다 끝났어. 신랑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터뷰 아베오 젖소 튠 함께 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. 여러분 좋아요 해주세요. 좋아요. 안녕 뿅.